AFK. AFK는 평민이죠. 방금 왼쪽에 천민이랑 평민이랑 노예 한 명 있었어요. 귀족, 귀족, 평민, 평민, 귀족, 귀족, 천민. 천민 한 명 있네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앨리스도 하층민 아니냐고? 그런가? 앨리스도 하층민인가? 신드라고 사는 한 평민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나 아까 천민이라 했나? 건트를 빌. 저게 초반 필드 나름 세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평민 정도는 돼. AFK요? 그냥 평민이요, 평민. 힘든 싸움. 아, 토큰 없네.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야, 지금 이 게임에서 천민 딱 한 명 있어요. 겔루익스. 92,600원이야. 아이디도 집게사장이네. 개웃기네. 우리 집게사장이 얼마나 길게 오래 사나 볼까요? 포커스 여기다 맞춰보죠 한번. 이대로 계속 가시죠. 좋아, 토큰 나왔죠?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얍! 얍! 흠! 인터레스팅. 날 전장으로 이길 거야!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법이죠. 아, 든든하다. 이대로 계속 가시죠. 히드라 처음에 뽑으면 개우셔요. 체력 적은 애들 다 녹인다고? 체력 3 이상이면 굉장히 벌레 같아요. 상당히 벌레라 상벌이거든요, 상벌. 전함이 안 나오네. 일단 융합챈 좋아. 융합챈 사고 싶은데 나머지 만화로 이 두 친구 중에 어떤 친구를 사볼까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나의 선택 쥐떼. 쥐떼가 역겨워요. 오케이. 이거 굳이 팔 필요 있나?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역겹네. 이거 하이에나 충 역겨워 진짜. 어떻게 운빨로 운빨로 하이에나가 마지막에 죽기를 기도하면서 아이고. 이 새끼들은 전투도 운빨로 해 그냥.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 일단 전함이 나왔네요. 이거 내 슬슬 레버하고 싶은데. 흠. 근데 약간 그 약이 올랐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세게 때리고 싶다는 그 약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안 사. 아주 잘하고 계시네. 바텐더 왜 그러지? 기분 안 좋았나? 내 제 밑에 집게 사장이 보이시네요. 영웅 능력을 쓰면 그 턴에 보통 다시 못 쓰죠. 근데 하수인을 팔면 다시 활성화돼서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 일단 앨리스 꺼시고. 계속 압박하시죠. 용, 야, 뭘.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한 4렙은 찍고 전함 계속 돌려보고 싶은데. 뭐 이런 것도 좋고. 다음에 이거 팔고 오케이 짬뽕. 다음에 다시 그냥 무난해. 유지해 둡죠. 핀니는 노예예요, 노예. 핀니 노예예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이시비시 뭐야? 굉장히 흥미로운 전략을 사용하시네요, 집게 사장님. 인터레스. 인터레스. 님들아, 봐봐요. 봐봐요. 지금 보여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이게 보이냐고 이거. 1등부터 왕즈, 패치워크, AFK, 다릴, 그 밑으로 신드라고사, 갤릭스, 앨리스 스타치코. LI. LI. A. 병신게임이잖아, 이거. 신드라고사 초반에 좋아요. 근데 초반에 뭔가 안 풀렸나봐요. 왕지한테 18댐 청하셨거든요. 테스트 제도였잖아. 천하 너무 고마워요. 영 선택이면 아이 브란이 제일 사기지. 자락서스 근데 좋아. 나도 이거 좀 해봤는데 악마덱이 꽤 좋아요. 아주 은근. 친절한 분들이에요. 모두도 멋지군요. 임두랑 영웅국에서 어떻게든 하나씩 찾고 비비면 순방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 잘 쏘는데 영웅국에서? 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바텐더 만나면 레벨 가능.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야 패치워크 지금 숨도 안 쉬고 지금 3렙에서 존나 돌리고 있거든. 무섭다야. 이거 사고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기계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수인을 사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나 불안 주세요. 내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 만족한 고객 또 생겼군. 기계 악마 월록 야수. 꺼져 방에다. 오예. 아 교환비 안 좋네. 오예 이겼죠. 슬슬 턴마다 쇠질 좀 해볼까? 그냥 뭐 무난하게 전함 계속 돌리면서. 쉽죠? 어? 병신 만났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레오팔까? 이까진 놈이 뭐 하겠습니까?
근데 히데라 찾을 거예요. 사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흠. 1원 짜리로 마상시야.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만족한 고객. 강해다. 이걸로 딱 독성했으면 좋대. 무역왕 길릭스님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탈락! 봐봐, 이 게임이 이렇다니까. 게임이 이래요.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오예. 독성 한 번 더. 흠, 합치면 안 되죠. 당이다. 이렇게 합시다. 부릉이 키울 거냐고요? 아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키웠어요, 저. 어차피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풀필드 그 버프 이쁘게 들어가려고 그냥 버렸어요. 뭐지? 뭐지 이 필드? 웃음도 안 나오는데? 여긴 전장이에요. 놀이터가 아니고. 아, 이거 비싼 건데 하나 더 뽑아볼까? 왕쯔 아까 1등이었는데 퇴물됐나봐요. 왕쯔 퇴물됐네, 그새. 레벨업 할까? 아니요. 그래도 나름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다가.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재밌네 게임. 맨날 게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에 레오팔레나. 아르거스 있는데 도발은 안 씹을래요 나. 근데 도발이 두 개 있으면 좋긴 한데, 근데 첨보 도발이어야 돼. 그냥 도발이면 독성이 너무 취약하니까. 하스 좋아하냐고요?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스스톤 배틀그라운드잖아요. 아 좋아, 이득근 이쁘게 먹고. 이거랑만 안 부딪히면 이길 것 같은데? 아 좋았다, 이겼어. 왕지 태물이네. 하수인들이 제 목
멋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흠. 패치워크도 괴물이네요. 여기서 내가 확실하게 싸움하고 싶으면 이거 사면 되는데 굳이? 어차피 이기는데? 굳이? 아 재밌네. 앨리스 농민 운동? 올 우연승 올 지금 왕지랑 패치워크는 허접이고 다릴 앨리스가 좀 무섭네.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 좋아요. 첨부 벗긴 거 레전드였고 겨우 이 정도로? 이 정도 필드로 감히? 슈팅맨 왜 들고 있냐고? 악마들 기억나. 이러면 안 되는데.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아쉽다. 여기서 메가사우루스 나왔음. 레전드. 흠. 이거 들고 있을게요. 점프. 여기서 딱 앨리스 만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러면 느낌상 앨리스랑 그 그랜드 파이널 하게 생겼죠. 좋았다. 잠깐만. 아 이거 진 거 같은데? 독성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졌네? 아 진짜 졌다 이거. 어? 아 이런 느낌이지. 근데 비기면 뭐다? 이득이에요. 비기면 이득이야. 어 뭐야 왜? 아 개꿀.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끝없는 힘. 두 발은 걸기 싫은데. 근데 묘들 왜 안 나와? 그러게. 야 근데 내가 앨리스 필드를 못 봐서 그런데 내가 때 이 새끼가 뭘 녹인 거 아니야? 선두를 달리고 계시고. 님들아 느낌 쎄한데. 야 잠깐만. 황금 카드 7개야. 미친놈이에요. 황금 카드 7개예요. 황금 카드 7개로 전부 메가사우루스를 뽑아서
천부질풍을 만들어낸 것인가? 설마? 멀록이 17딜 넣을 수 있냐고? 다 살면. 야, 왕직 그냥 바로 컷당했네. 가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아니. 끝없는 힘. 끝없는 힘. 끝없는 힘. 하, 방울뱀 투입하자. 투입한다. 내가 볼 때 진짜 그런 것 같아. 천보 독성으로 개역겹게 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안녕 모듈이 안 나왔다는 거는 저 사람한테 좀 많이 갔다는 거야. 다음엔 독성 뛰어. 왜? 한번 그 도발 뚫고? 근데 이게 두 개일 수 있어. 두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낭낭하게 벗긴 다음에 그렇게 모두를 합쳐져도 없어진 걸로 크냐고? 아니 모두를 찾는 거요? 굳이? 상점으로 다시 안 들어가. 한 보자. 근데 22체력이다. 한 턴에 안 죽어. 조심하세요. 이거 전투 보고 뭐냐 꼬라지 보고 좀 바꾸면 돼요. 아 뭐야? 뭐냐? 겨우 이 정도 덱으로? 아 가소로운데? 뭐지? 야 이거 왜 중간에 나왔냐? 뭐야? 아 미친 새끼야! 뭐야? 아니 이건 아니지. 뭐 좋아? 그래, 아 나이스 이겼다.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아 더 때리지 말지. 아 딸피 노리는 거 봐요. 일단은 질 것 같진 않아. 이것만 때리지 마. 오른쪽 왼쪽. 아 좆같이 못 싸우네 그냥. 야 근데 생각보다 약한데 상대? 아니 상대 생각보다 약한데?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별 볼일 없어. 진짜 별 볼일 없어요. 겨우 그 정도라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잽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죄송한데 저 오랩인데요. 오랩인데 무슨 잽이야. 아우 배치를 일단 방울뱀 쓰레기고요. 이거 데려와.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넘는 힘. 방어 시스템. 빛이 희미해져도 우린 싸운다. 사이사이에 끼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투이드라라고? 아 이거 뒤졌네.
유명인 두셨네. 몰라. 이거 지금 빨리 뒤에 있는 거 때려야 돼. 뒤에 있는 거. 나이스. 좋았다. 이거 멀럭이 아니 멀럭이 중요한데. 얘가 얘 때리면 안 돼. 너는 얘 때리면 안 돼. 리븐데어 때려. 리븐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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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왼쪽. 아 진짜. 아 이게 말이 돼? 아니 왜 상대는 왜 맨날 방어병에서 맨날 신드 나오고. 아니 아까는 무슨 방어뱀에서 무슨 골드린 두 개 나오던 이번에는 뭐야 이거.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스니드에서 어떻게 방울뱀에서 나온 스니드에서 나온 맥스나한테 내 50짜리 멀록이 뒤졌네?